한국의 목사님들이 평양 가면은 so if all the Korean pastors go to Pyongyang, 성대접을 한다는데 그 실제적인 얘기 좀 성대접 한다. 그거 해주면 다 정확이더라고요. 기가 막히게 committed with a sex trade. 정확입니다.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. 안대로 이제 여성분들 붙여줘가지고 그저 한 2, 3일이면 교제가 끝납니다. 2, 3일이면 교제가 끝나. And yes, this is also true. 요즘 웃기는 말로 이런 말 있어.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평양 가면 어린애가 이런데요. 아빠 왜 이제 왔어? 이런데요. 예. 그거는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within North Korea, the Korean pastors. 북한 땅에서도 갔고 뭐 특히 중국, 베트남 이렇게 그 북한 음식점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. 그걸 기지로 해서 뭐 종교인들, 정치인들 여러 사람들이 뭐 성매수 송매수에 우한 딸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오빠도 되고. 한 개인이 그것도 북한의 수령이 태양신의 섬기는 바할 신전을 섬기는 지도자가 온다고 하는데 환영해야 된다? 그거는 썩은 생각입니다. 썩은 생각입니다. 썩은 생각입니다. 아마 목사는 목사직을 내려놓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짜 물어야 할 때입니다. 아부 떨고 이 북한의 이 통일을 통해서 좋은 어떠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꿈 깨요 꿈 깨! 꿈 깨요 꿈 깨! 당신네들 말이야 썩었어 풀렸어 썩었어 풀렸어 북한에 있는 그 이 기쁨조의 그게 바로 바할 신전의 여인들이 그 재물을 드리러 온 그 바할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세자 여 사제들이 혼역을 해서 합방을 하는 그러한 바할 신전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미혹의 영이 걸렸고 공산주의 영이 걸렸고 물질의 영이 걸렸고 음란의 영이 걸렸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은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. 그리고 그때 아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온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. 모든 것이 감싸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. 아니 어떻게 악인들과 같이 우리가 수가 있습니까? 악인들을 회개시켜서 북한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변하고 남한에 있는 좌파 백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환영식 갖고 있는 그런 놈 가상한 놈들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남가북이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 날을 기대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직무고 의무입니다.